저는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유적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거의 추천을 주변에서 받았는데 제가 좀 그 인척에 측근에 그 야당의 그 대권에 도전해서 그 야성에 가가지고 측근이라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를 못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참 이 노인 서비스 복지연합의 변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고심을 하고 있다가 이 환경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좀 받고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서 스승님의 좋은 그 좀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가 몸 담고 있던 때는 내 밭입니다. 조금 실수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갖고 조금 어떤 환경이 지금 나빠졌다고 해서 내가 나와버릴 자리가 아니고 요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그런 환경이 내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잘 찾아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하면요, 중립에 있어야지 어떤 쪽에 누우면 안 돼요. 야당에도 정당에도 누우면 안 되고 공무원은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겸손할 때다. 요 말입니다. 겸손하면서 내 위치에서 내 기운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밭에서 내가 펼쳐야지. 이게 아주 쉬운 거죠. 아직까지 내가 공부를 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는 줄 착각하지만 우리는 나라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는 지금 갖추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배우고 나면 내가 실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한 뭔가를 하나 작품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작품을 하고 나면 누구도 갈채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이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아이템이고 나의 이제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이걸 갖고 사회에 접근을 해서 지금 그제 우리가 심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수할 때 지금 이 사회에 평등한 것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우수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져요. 내 작품을 못 꺼내면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도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지 못하면 그때는 구슬수에 말려갖고 드러내뿐다 이 말이지.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공부를 안 하며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좋은 애기 시작을 해요. 나라가 뒷바라지 해줄 때. 나라가 뒷바라지 해주는 건 이 사회가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실력을 갖췄고 나는 내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큼 내 실력을 갖췄어야 돼. 이걸 못 갖추어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누구를 안다고 누구 편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느냐.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스님하고 2년 전 지가 제법 됩니다. 응? 몇 년 돼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해갖고 어떤 환경에서든 스님을 찾아오지 않았고 더 특별하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분임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공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지금 구슬수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스님하고 인연이 됐을 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놈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뭔가 패러다임을 꺼내서 내가 있는 그 주위에 아주 빛나는 일을 해서야 그런 것을 내가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실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실력이 있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직에 있으면 지금 현재는 나라를 도와야 되지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도와서도 안 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를 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도와야지. 그럼 누가 또 대통령이 됐다 야당에서 그러면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도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면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이게 편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거든요. 중도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요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것이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있으면 스스로 눈이 뜨이고 내가 해야 될 진량의 일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열심히 해서 빛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봐야 돼. 어떤 편향에 있지는 않는가? 치우치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중도에 있으면 이거는 모든 통찰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도 아래도 다 도움되는 일을 우리가 찾았을 때 옆에도 도움되고 다 같이 도움되는 일을 찾았을 때 이것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지금 이런 일을 이제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을 위하는 길은 절대로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이 어렵다고 백성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다 같이 이게 도움되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이 나라가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서는 안 되고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도움되는 이걸 찾아야 되지 우리가 이익을 더 보기에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교류를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가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하는 아이템을 찾아야 이게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지 수급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좀 많이 주게끔 하려고 이런 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들도 도움이 되고 나라도 도움되고 이걸 찾아야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아르키는 중심에 있으니까 지식인들 내 주위에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아 이분하고 이분하고 참 이런 뜻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세 명이라도 모여서 이거 좀 나눠보자. 이걸 또 모여서 노력해보자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하냐 진짜 노력을 하냐 이래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오, 당신들이 진짜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럴 때 내가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내가 거기에다 기획을 털어주고 아이템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돕는 거죠. 이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